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1일 리포터 보리입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저 그거 했었는데? 맞네, 맞네. 맞아, 맞아. 어머, 공기 냄새도 똑같아. 여기에 이제 방 앵커님 앉으셨고, 여기에 제가 앉았잖아요. 그쵸? 배에 좀 가스가 찬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자세 할 때 나와요, 이 자세.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줘야 이렇게 나와요. 푸십, 푸십, 배. 어, 현타와요. 와, 진짜.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앉는 거예요? 뭐야. 어떡해? 오늘은 누구를 만나볼지. 그 다음 뭐예요?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볼까면요. 저처럼 약간 좀 용기 있는 사람, 표현하고 싶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이제 만나려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여러분. 망원댁이라고 아세요? 전 아는데요. 망원댁이라고 게이 커플 유튜버가 있습니다. 킴과 팽님들을 만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우와. 오, 너무 이쁘다. 저희 사진도 진짜 큰데 의상이 오늘 너무 빛이 나셔가지고. 어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뭐 손톱이 빠지셨나요? 네, 빠졌어요. 어떡해. 피나시는 건 아니죠? 오빠, 이거 이쁜 거예요, 이거. 이쁜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남자장실에서 마주쳐서 깜짝 놀랐어요. 남자장실에 어떤 가드 같은 분이 딱 지키고 있길래 소리 안 들렸어? 네? 소리 안 들렸다? 큰일 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소개 한번. 저희는 어제 11년 차 게이 커플이고 저희 망원동에 살고 있는 킴, 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따로 씻어. 화장실도 좁은데. 그 이름이 왜 망원댁이에요?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이제 망원동에서 살림을 차리기 시작해서 망원댁. 아, 그 있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10년째 연애 중이신데 비결이 있나요? 핵이는 다 본인의 덕이다.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형은 이전까지 가장 최장의 6개월이었거든요.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10번째 연애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차 계속 10년간 계속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럼 몇 번째네, 남자. 전 첫 연애예요. 완전 첫 연애. 자, 남남 커플이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점 있어요? 완전 있어요. 여행 가면은 막 수영장 가거나 막 탈의실, 화장실 이런 데 가잖아요. 단 한순간도 떨어질 일이 없다. 저희 태국 여행 갔을 때 제가 화장실 갔는데 이제 휴지가 없는 거예요. 전화해서 휴지 갖고 오라고. 그리고 옷도 가져갈 때 둘이 같이 입으면 되니까 거의. 지금 입은 옷이랑 신발, 속옷까지 다 같이. 자, 게이 커플은 이건 오해다라고. 보통 이성애자인 친구들한테 저희 게이다라고 딱 얘기하면은 그 물어보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게 딱 항상 보여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뭐예요? 포지션 어딘데? 맞아.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고 단골 질문이 누가 탑이고 누가 바텀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비선호라고 해서. 그쵸, 비선호. 사실 그런 거랑 게이랑 꼭 그렇게 바로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바텀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자구나. 마음이 여자인 사람이구나라고 해석해가지고. 뭔가 사람들 머릿속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나 게이야 하면은 그러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야?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냥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거고. 그리고 탑이야 바텀이야 라는 질문은 좀 어색하지 않아? 첫 만남에 그런 걸 물어보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적인 어떤 포지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아. 게이라는 거가 성적인 관계 이걸로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제 오픈하셨잖아요. 이제 네. 오픈 게이로서 약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5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고 한 두 달 안 돼가지고 회사 전체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 동료 중에 뭐 유튜브 한대, 근데 걔 게이래 하고 소문이 쫙 났다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부모님 안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다른 게이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전해줬어요. 아니 진짜 사람들이 그냥 내 주변에는 당연히 성소수자 없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다 듣고 얘기해 준 사람들이 다 게이들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다 어디든지 다 있고 어디서든 듣고 있는데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핸드폰 뭐 쓰세요? 또 갤럭시요. 또 갤럭시요. 발음이 너무 좋으시다. 저희는 사과폰을 쓰는데 사실은 그 사과폰의 CEO도 게이고. 어 맞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막 명품 브랜드의 그 창립자들도 게이인 경우도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고 맞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서 정말 그렇게 반대를 외치려면 사실 다 쓰면 안 되거든요. 맞아. 다 이제 반납해야지. 맞아 진짜. 좋은 것만 그렇게 하고 살려면 어떡해. 진짜. 기억 남는 악플이 있을까요? 못생긴 삐순이들. 이거 아 이거 약간 외모 비하가 제일 큰 너무 기분 나. 아, 맞아 외모 비하가 당해 보셨어요? 많이 당했죠. 뭐 더럽다부터 시작해서 괴물 역겨워. 사실은 되게 좋은 의도로 응원하는 댓글이 이만큼 있는데 악플 한두 개가 눈에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막 역겹다.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왜냐면 저희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 대댓글에 아멘. 근데 약간 게이 유튜버들한테 네. 교회 다니라는 소리 너무 많이 하고 게이라고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아닌데 맞아요 저희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소자에게도 되게 열려있는 교회고 요즘에는 사실 성소자에 지지하는 교회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저 아는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들이 진짜 많아요. 모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 게이. 그래서 아는 모가계는 모가계와 만나서 사귀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애인을 소개해줬는데 얘도 목사 아들이다 하니까 그걸 좀 반겨하셨다고. 이게 대박이다.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혼인신고 하시다가 반려되셨다고. 맞아요. 저희 최근에 10주년 기념으로 5월 말에 구청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접수를 하니까 접수증을 바로 주고 그리고 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유에는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임 이렇게 해서 누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임. 너 왜 울어? 고마워. 이게 부부야. 사실 결말을 알고서 갔는데 그래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싹 튄데 눈물이 흘렀어요. 어떡해. 근데 불수리를 받을 거 알면서 네. 굳이 왜 이게 공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신청서를 낸 동성 커플이 이만큼 있다라는 전 숫자도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불수리했다라는 기록은 그 시스템에 남아있을 테니까. 아이고 어떡해.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누가 아내고 누가 근데 진짜 양식의 남편 안에 이렇게만 맞아. 써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제가 아내 됐어요. 어울리세요. 사회 변화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저는 진짜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 게 규진세형 커플 맞아. 보면서 느꼈어요. 레즈비언 커플인데 정자기증 받아서 아이를 임신해서 맞아. 아기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커플이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 진짜 많이 변하고 있구나. 딱 진짜 성소수자 커플이 얘기 나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 같은 성소수 커플인데 얘네 하는데 우리 왜 못해? 사실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또 이렇게 많은 걱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자녀를 언젠가 키우게 되지 않을까 상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분들이랑 다큐멘터리 찍으셨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모던 패밀리 아니고 모든 패밀리. 모든? 모든? 모든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회 이런 거 말고 미안해요 모든 패밀리 모든 괜찮네요 모듬으로 다 약간 게이 커플 모듬 그걸로 할까 그걸로 할까 레즈도 있고 어떻게 모든 패밀리? 어쨌든 모든 네. 모든 패밀리라고 모든 에브리 네, 저희 이제 커플의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 규진세형 커플의 아기를 이제 임신해서 낳는 과정과 육아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나와요. 궁금하다. 그분들이 어떻게 둘 중에 누가 가위가위로 하셨나? 그런 것도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보세요. 나는 아직 웨이브 가입을 안 했어 하시는 분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웨이브 첫 달 100원이니까 DT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만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낸다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요즘에는 참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다름은 아니구나 생각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거든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니 보리님은 네. 오늘 보리포터 네. 첫 시도였는데 오늘 어떠셨는지도 아 솔직히 진짜 부담됐어요. 무서웠고 두려웠고 그래서 오늘 너무 여기 너무 행복해요. 또 이게 또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네. 고정하세요. 연락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어떻게 끝내야 돼요?